삼성과 롯데의 화학 부문 빅딜 소식에 관련 종목 주가가 크게 출렁였습니다. 삼성 SDI는 오늘 케미칼 사업 부문을 분할해 신설 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지분 전량을 2조 5,850억 원에 롯데케미칼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또 보유 중인 삼성 정밀화학 지분 14.65% 전량도 2,189억 원에 롯데케미칼에 매각해 매각 대금을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시장에서는 삼성 SDI의 전기차 올인 전략을 긍정적으로 봤지만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. 삼성 SDI는 장 개시 직후 한때 4%대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 전환해 4%대 급락 마감했습니다. 롯데의 통째로 넘어가는 삼성 정밀화학의 주가는 낙폭이 더 커져 10.17%나 떨어졌습니다. 삼성으로부터 화학 부문을 인수하는 롯데케미칼은 2조 5천억 원이 넘는 부담스러운 인수 금액에다 이번 인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불확실하다는 분석에 13.8% 하락하는 등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.